이번에는 점집을 다니는 사람도 있고 안 다니신 분들이 있잖아요. 그렇죠. 예.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점집에 가면 이거는 꼭 물어봐라. 뭐 이거 있나요, 혹시? 점집에 가면 꼭 물어보는 거,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기본적으로 물어보는 거, 내가 언제 잘 되겠느냐. 그거 제일 많이 물어보지. 안 물어보시는 분 한 분도 없어. 내가 언제 잘 되겠느냐, 언제 돈 벌겠느냐. 돈이 있는 사람도 물어보고 없는 사람도 물어보고 다 똑같이 물어봐. 그거는 일률적으로. 근데 점집에 가서 꼭 물어봐야 되는 건 내가 올해 아무 탈 없이 잘 살겠는지를 물어봐야 돼. 어, 맞네. 건강하고 탈이 없어야 돈은 언제든지 따라와. 아프지만 않고 다치지만 않으면. 근데 사람들이 좋은 일을 물어봐서 답을 해주는 건 우리 보살님들이 50대 50의 확률이거든, 맞추는 게. 근데 나쁜 거를 맞추는 건 99%란 말이야. 악재를 막아가야 좋은 운도 오는 거지. 건강만 하면 돈은 언제든지 벌 수 있거든. 그러니까 내가 언제 좋은 일이 생길지를 물어보지 말고 내가 올해 한 해를 아무 탈 없이 잘 살겠는지 그거를 물어봐야지. 선생님은 점집 처음 갔을 때 뭐 물어봤어요? 나 점집 처음 갔을 때 아무것도 안 물어봤어. 근데 보살님 그냥 아니 가서 복채 놓고 생년월일 대. 그래서 이제 복채 놓고 생년월일 됐어. 그 선생님들 하는 말씀이 다 일률적으로 똑같았어. 나는 무당해라. 그럼 난 그래지. 나 지금 제자 하고 있지만 내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나 제자애라면 처음에 한 두세 번은 그냥 들었어. 왜냐면 우리 집이 또 무당집이니까. 근데 네 번 다섯 번째 됐을 때는 선생님들 점하면 무당해라 이러면 점 다 하셨죠? 이러고 물어봐. 다 했대. 복채 주머니에다 싹 넣지. 다시 주워서 누구 보고 무당을 하라래. 아 진짜로? 너나 무당에 처먹고 살아 이 X 들고 나 나와버렸어. 예전에? 예전에 나 제일 신받기 전에 가는 데마다 무당하라고 딱 그 말밖에 안 해주는 거야.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궁금해서 갔는데 돈은 언제 벌겠는지 궁금해서 갔는데 딱 한마디야. 그냥 너는 내 제자 하자. 무당하자. 그러니까 처음에 한두 번은 듣다가 네 번째 다섯 번째 되면 승질나니까 여기다 돈 들고 나와가지고 에이씨 나 잘 처먹고 잘 살아라 이 무당년아 늙은년아 이렇게 하고 대문 발길로 확 차고 막 이랬었어. 아 그래요? 근데 내가 이렇게 제자 돼서 이렇게 해먹을 줄 몰랐지. 진짜로 나보고 이렇게 무당하라 그런 사람. 아니 그러면 선생님 신엄마 있을 거 아니에요? 계시지. 그 신엄마한테 한마디 할 거 없어요? 나는 신엄마한테도 내가 신꽃을 하려고 제자가 되려고 이 신꽃을 하다가 신꽃을 해서 제자가 된 사람이 아니잖아. 네. 이미 말문은 다 열려 있고 이제 이건 뭐 가슴 아픈 얘기지만 우리 딸이 잘못돼가지고 딸 천도제 해주러 갔다가 거기서 내가 막 들고 뛰고 내뛰어갖고 무당이 돼서 왔잖아. 아 그래요? 그럼. 그러니까 나는 신엄마한테도 신꽃으로 나를 받아서 가서 구슬했던 게 아니야. 그러니까 딸 천도제 해주다가 그 천도제 굿에서 내가 이미 말문이 터져서도 내가 이걸 안 한다고 하니까 너 한 번만 뛰어봐라 한 번만 뛰어봐라 이래서 굿하다 말고 그럼 한번 뛰어볼게요 하고 뛰어서 내가 무당이 돼서 온 거지. 그러니까 나는 처음에 할 때는 신꽃은 신꽃이 아니라 천도제가 신꽃으로 바뀐 거지. 슬픈 얘기네. 그러지.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지. 신엄마 분 살아 계시죠? 아직 계시지. 한마디 하시라니까. 신엄마한테 왜? 에? 별로 안 좋게 끝났구나.